한번 세 볼게. 확실히 초반이 재밌긴 재밌어. 이게 어, 준비하는 게 확실히 좀 재밌어요. 진짜. 이 게임의 묘미는 정말 이 초반. 아, 진짜 꽃모자 있어. 꽃모자 필요한데. 아, 꽃모자. 여기 배낭이나 만들어, 배낭이나. 만들 거야, 봐. 나무 캐야겠다 이제. 아 그래도 여기가 우리가 저희가 지형이 잘 나왔네요. 네, 되게 어, 다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. 주변에 좀 있을 게 다 있어. 땅 속의 친구들에 대해서 배워봐요. 촉수들. 잘 듣는. 잘 때 듣는 이야기인가? 어 그러네. 잘 때 듣는 이야기. 끝나러 보내주는 편안한 동화. 마술 모자 도구를 사용해 프로토타입을 만드세요. 아 돼지왕이었구나 우리한테 아직. 아 돼지왕? 으흠. 촉수들하는 건 촉수를 소환한다고요? 우리 편 아니라고 했어 저번에. 필요가 없어. 그럼 애들을 오면 그냥 촉수를 소환시켜서 그냥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야? 근데 그 촉수가 안 죽으면? 그럼 안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멀리다 심어야지. 가가지고 집 근처에 심으면 안 돼, 당연히. 당연한 걸 왜 묻고 있어? 멀리 가서 심으라고 좀 할까?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? 버튼 다시가 켜야겠다. 나무 켜야 돼. 이거 지금 나무 갖고 하나 만들어야 돼. 아, 맞아. 냉장고 만들게 전화, 저거나 갖다 주고 가. 기어? 어. 아 맞다. 기어 소리 죽인다 그랬지. 기다려봐. 삽도 하나 만들어봐야겠다. 다시 나. 아 번개를 떨궈서 전기염소를 만든 다음에 전기염소를 촉수를 잡아요? 전기염소를 잡으면 뭐가 좋은데? 뭐 좋은 거죠? 우린 전기염소를 본 적도 없고 염소도 딱 한 번밖에 못 봤어. 어 그러니까. 마법책으로 번개를 떨구라고 걔한테. 신기하네. 뭐 마법 아이템이라도 주나? 아, 꽃게 잘 잡혀요 역시. 아 우유를 줘요? 야 떨굴게 기어. 아 나보 마저 해야지. 숯도 필요한데 숯. 숯은 저 아래쪽에 숲 하나 발견했으니까 저기 태워보네. 태울 장소 발견했어. 여기 버찌넛 나무가 많아서 이쪽 태우고 싶지가. 버찌넛 말 버찌넛 말고 저기에 저거 저 다른 거 다른 나무 상록수. 상록수는 태워버려야 돼. 어 저거 숲 발견했으니까 거기 태우면 돼. 아 정신 50으로 이제. 오. 할머니라 그래서 먹을 걸 잘 안 챙겨. 뭐라고? 잘 안 챙겨 먹는다 이거지. 노인이시라. 아까워해 좀 먹는 거에 대해서. 다이어트 중이죠. 아 삽 만든 대로 또. 안녕하세요 스토리님. 안녕하세요. 여러분 혹시 추천 혹시 깜빡하고 안 주셨으면은 지금 추천 버튼 한 번씩만. 네 추천 버튼 한 번씩만. 아, 삽을 만드는데, 이놈 위험해, 건방지. 야, 야, 비켜. 씨앗 낼 거야. 너네 줄 씨앗 없어, 이것들아. 할머니께서 역시 이렇게 농경사회라서 농사가 잘 지으시면은. 뭐라고? 저는. 네, 이렇게, 감사합니다. 저는 이렇게 잘 먹으면 됩니다. 그니까 이거 완전 양아치야, 집에서 그냥. 어? 밥 빌어먹는 애라니까 밥 빌어먹는 애. 그래도 이렇게, 어? 기어 같은 것도 주워오니까 이게 일을 하는 거지, 뭐.
고철상이네 지금 보니까. 고철상이. 고철상이냐 고철상이 지금 보니까. 저것도 어 육지대에서 미리 주고 오고서라고 뭐뭐 뭐야 하필 있으면 뭐야 갈 때 빨리 많이 가져와. 갈 때 지금 17개 챙겼어. 좋아. 17개? 어 아주 좋아. 야 빨리 세 장만 들자. 그러니까 세 장 빨리 세 장을 거미한테 가서 거미줄만 구하면 돼. 빠른 세 장을 타도록 하죠. 이 게임은 세 장만 있으면 반은 반 이상은 다 먹었거든요. 할만해. 어, 반 이상은 해결한 거야 진짜. 이거 멀티 하나 딱 줘놓으면 돼. 세 장이랑 멀티 하나에 또 냉장고 하나 딱 줘주면 반은 가더라고. 세 장 두 개도 줄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? 멀티에다가도 세 장 하나 지워놓고 이 정도면 두 개 지울 수 있지. 겨울 거인만 조심하면 되잖아. 어. 겨울 거인을 철회해줄 애들이 많지 않은데. 아 그러네. 이팔로가 없네. 어. 하나는 좀 멀리 지워도 되겠다. 근데 좀 근처에 뭐라고 해야 되지? 저걸 할까? 워프를 타가지고. 아 할면은 다른 거 필요 없다고? 그냥 재우면 된다고? 거인 책으로? 아 재울 수가 있어요? 아 사기야! 완전 좋은 캐릭터인데? 정신력 관리만 잘하면 되잖아. 어 정신력 관리만 잘하면 되겠죠. 그거 하라고 잘하면. 뭐야 엄청 좋은 할머니였잖아. 맞아. 난 생긴 게 마음에도 안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안 했는데. 사실 뭐 그렇게 안정 추구를 하면서 게임을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이 게임은 어쨌든 안정성을 추구를 하긴 해야 돼. 그래 사실 무슨 캐릭터인데 결국 어느 정도 안전한 걸 어느 정도 갖춰놔야 이게 되기 때문에. 그렇지 어쩔 수가 없어. 또 루이지 됐네. 아이 어쩔 수 없어. 내가 친구도 나중에 하나 만들어. 내가 여기서 하룻밤 자주고 숯 들고 올게. 알았어. 어차피 이거 온 김에. 어 이거 뭐지? 선물? 이거 뭐지? 나한테 주는 거가 배티비. 포장을 하네. 오! 바지! 아 그 이큐브! 오! 이큐브! 이큐브! 유즈나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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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신기해. 뭐야 이거 어떻게 하고요 선물? 아니야 난 그냥 나왔어 갑자기. 갑자기 선물이 나왔어? 어 저게 막 반짝반짝거려 뚜둥 하면서. 아 진짜? 우와 뭐야 이거 되게 재밌다. 어 뭐지? 아 저런 식으로 모으는 거구나 파츠를. 오 안녕하세요 제스노터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저런 식으로 파츠를 모으는 거네. 어,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캐릭터를 꾸밀 수 있구나. 완전 신기하다. 너도 지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나 이거 아예 사라졌는데? 난 반짝거리지는 않아. 아 반짝거리질 않네. 근데 지금 뭐가 때가 오기. 네 안녕하세요. 때가 오기. 여기 돼지 있다. 어, 거미 또 발견했어. 좋아. 아 재밌다. 아 이거 베타 버전이 훨씬 난데? 이거 왜 아직도 베타인 거야 이게? 뭐 아직 버그가 있나 보지. 최강 사기는? 아 근데 지금 밭을 못 만드네. 식량을 만들 수 있다는 거.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똥이 없어서 밭을 못 만들어. 허벌로 못 찾아왔어. 아! 다 음식 여기다 딱 저장하고. 아, 새를 소환하고 바로 재우면 된다고? 아, 이거 조류 그거? 세 개의 아~ 조류들로 한 다음에. 새를 소환하고 바로 재우면 돼요. 아, 잘 때 듣는 이야기를 해주면은 바로 자는구나. 근데 이거 악몽 열면, 악몽 연료 두 개나 있어야 되는데.
야야 기다려. 고기 줄게. 기다려. 가지마 돼지. 이거 설마 최근 내구려 무한이야 설마? 대형 쓸 수 있는 거예요? 그럼 너무 사기인데? 너무 좋잖아. 아 여기 검이 많다. 이수비 검이 많네. 오케이. 아 여기 비가 오냐. 근데 이 비는 되게 귀여워. 그래 거기 그때 거기에 비하면은 난 파손하다가 아 내구도 있어요. 아 한 마리 하고 싶어. 한 마리 어 돼지야 뭐야 이거. 돼지 왜 이렇게 많아 여기. 어 그럼 돼지왕 있지 않을까? 이거 뭐지? 야 이거 뭐야 이거? 생선이 그 머리 뭐야? 아 오, 그 뭐야 이거? 원래 얘네들 밭 같은 거 키우고 있잖아. 아 진짜? 어. 돼지 마을인가 보네 여기. 돼지 마을이네. 저기 어. 뭔가 있겠다. 근데 여기 딱 불 태우려고 그랬는데 여기. 안돼. 여기 돼지 마을 있었네. 얘네랑 다 친해질까? 그래서 거미를 없애는 거야. 거미를 뭐하러 없애? 여기 있는 거미. 한 마리 정도만 없애면 되지. 거미 집은 냅둬. 거미 집은? 여기 거미도 되게 많아. 아, 그래? 엄청 많아. 이건 뭐지? 생선인가 뭐냐? 부셔볼까 봐. 부셔봐, 부셔봐. 괜히 부셨다고 또 승질내진 않겠지, 쟤네. 그러지 않아. 아, 썩은 걸 주네요? 에이, 별로다. 썩어보다 줄게. 뭐라고? 나 똥 필요하대네. 똥이랑 달라. 똥, 저걸로는. 같이 지을 수가 없단 말이야. 아 그래? 그래도 너 가져. 아 왠지 기분이 나쁘지 왜? 이거 뽑아가면 이거 뽑아가면 때리나? 안 때리지. 안 때리지? 열매만 갖다 줘. 아 이거 맵도 좀 공유되면 좋은데. 그러니까. 오, 야, 야, 불났어. 어, 여기까지 왔는데? 아, 또. 야, 동네에 불을 질렀어. 이거 완전 방화범 아니야, 이거? 내가 원한 건 아니었어. 야, 베리나무까지 다 쏟자. 다 태우자. 야, 저거 안 타게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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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! 그래, 나 착하지. 야, 집을 다 태우네, 집을 다 태워. 그래, 내가 좀 착해져. 얘가 이렇게 어? 그렇습니다. 여러분 그냥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믿어요. 아니, 저기까지 오는 줄 몰랐네. 예상도 못했는데. 야 얘네 집도 다 잃고 어? 먹을 것도 다 잃고 사악하다 사악해. 인생인데 그런 거지 않겠어? 뭐 인생이야? 방아범을 만나는 인생? 어? 나 방아범은 아니었지만 너 방아범이잖아 지금 다 부쉈네. 야! 캐릭터가 방아범은 아닌데.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. 어? 나 또 나왔어, 이거. 진짜. 이게 뭐라, 무슨 행동을 하면은, 이게 약간 도전과제 같은 거. 아, 풀리나? 어, 그런가 봐. 그니까 화신이 갓규규? 어, 갓규, 갓이라는 사람들이 이렇지 않아. 예상치도 못했는데, 돼지를 이렇게 다 죄중주 내가 누가 알겠어, 이렇게. 돼지에게 너는 악마의 신, 악마. 악마의 신이 아니라 그냥 악마의 악마. 아니, 근데 얘가 단순해가지고, 아, 고기 주니까 좋아라 하네. 고기. 쟤네 그럼 저 어디서 살아? 쟤네? 자, 알아서 짓지 않을까? 사실 내 알바 아니야. 봤어? 내 알바 아니래잖아. 이렇게 무책임해, 무책임해. 아, 내가 뭐 어떻게 저 집을 지어줄 수는 있구나. 어, 지어줄 수 있어. 덕분에 수수 많이 생겼어. 네,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아, 너무했다. 안 돼! 미안하다. 이런 불상사가 터질 줄 몰랐어. 아 나는 불을 질렀는데 그 옆에 집에 있을 내가 어떻게 하니? 왜 그 옆에 집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. 뭐라고? 방에서 돌아다닌다고? 밤에는 자고? 아 진짜? 불쌍하다 쟤네. 에이 어쩔 수 없어. 운명이야 다. 우리 돼지왕은 그 동네에 없었나 보네? 없었어. 어 여기 얼음이 있네. 오. 야, 그래도 수수 많이 살았다. 야, 수수 많다. 야, 수수 벌써. 저 집도 부수면 숨 나오나? 28개야, 벌써. 굶주릴 필요가 없다, 더 이상.
그래, 씨, 니 먹어. 바다에서도 돌아다닌다고? 돼지 부둥 엉뚱한 곳으로 리젠이 된다고? 어, 여기 저 들어가는 것도 있네. 미안하다, 얘들아. 아이, 이럴 줄 몰랐다. 아이고. 집이 거기서 좀 몰랐어. 어, 나무 판자를 주네. 그래, 고마워. 나무 판자 좋지. 잘 쓸게, 이거는. 이건 잘 쓸게! 야, 돌덩이도 준다. 석회 적어서 그런 것도 오, 좋다. 어. 벽돌도 주네. 돼지 꼬리는 아까 많이 먹긴 했는데. 안녕하세요, 뽀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이거 다 타버렸네. 하나 남을 줄 알았는데. 아, 하나 남았네. 어, 다행이다. 다행이야. 어. 다행이야. 하나는 살 곳이 있잖아. 쟤네 집에서 다 모여 살면 되지, 뭐. 어, 그래, 친하게 지내. 맞아, 서로서로 친하게 지내고 좋네. 에휴. 날 너무 원망하지 마. 원망할 것 같아, 아무리 봐도 근데. 옆에 집을 지은 니들을 봐. 뭐라고? 니 불 지는 모습이 옆에 걔네가 집을 지은 게 아니잖아. 그니까 왜 하필 거기에 집이 있었냐 얘기지. 완전 못됐어. 뭐 때문에 급지야, 뭐 때문에 급지. 왜 하필 거기 집이 있었을까요? 난 어쩔 수 없지. 왜 하필 집이 거기 있었을까? 원래부터 살았는데 뭐 어떡해. 손해배상 할 필요 없어. 뭐라고? 내가 손해배상을 왜 불지른 건 얘인데. 아, 저기 집 하나 더 있네. 아유, 다행이다. 여기 하나 더 있었어. 다행히도 저기 똑똑한 돼지네, 저기는. 쟤는 똑똑한 돼지다. 어, 어. 저기다 집을 지었으니까. 어, 그러니까 쟤 똑똑하네. 성년지명형.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또. 어, 미친놈이 있는 혹시 근처에 나무가 있는데 근처에 집을 지면 안 되죠. 오오오오. 야야야야야. 빨리. 어떻게. 빨리. 너 이미 있는데. 다가가니까 봐. 이미 있어. 다가가면 만지게 된다니까 이게. 이미 가지고 있는데 다가가면 만지게 돼요. 없는 줄 알고. 아, 힘들어. 이렇게 두 개가 돼. 나도 모르게. 큰일 날 뻔했다. 어. 당황 하면 또 만들어. 이게 있어도 뭘 깜빡해. 내가 있는 점은 기억이 안 나. 뭐 설정이 있다고? 아, 여기서 아, 여기 아, 캠퍼파이 괜히 쳤다. 진짜 이 화덕지일 거야. 그러지. 돼지랑 싸우고 결국에는 나 얘들 줄게. 얘 자지도 못한다. 집이 없어가지고. 쟤 자네. 어. 밖에서 자네. 밖에서 자는 것도 좋을 거야. 뭐라고? 나쁜 놈이야. 그래서 돼지 이렇게 많이 본 거는 나 그래도 처음인 것 같아. 보통 보면 한두 마리 봤는데. 나 우잉 또 나왔다. 이거. 아, 진짜? 어, 근데 어떻게? 어, 살아났네. 아니. 그 순간에 딱 누굴려야 되나봐 이거? 아, 아니야. 어떻게 하니까 어? 또? 이렇게 하면은 나오긴 나오네. 아... 어, 우잉 소리 났는데 왜 안 주지? 아닌가? 2단계다. 뭐 내가 탐방만 하고 있어 지금. 아, 키패드 칸으로 가면 잠시 화면 멈추는. 아, 이거는 안 멈춰. 원래 이거 하면은 뭐 멈추거든? 원래는? 그 뭐지? 싱글에서는? 사실? 근데 안 멈추더라고 여기에서. 이거에 투게더는 역시 실시간 롤플레잉이지. 근데 멀티에 멈춤이 있으면 그것도 좀 웃기긴 해. 어. 나만 멈추지 않아. 어. 시간 동기가 안 맞잖아 그럼 우선. 그렇지. 와, 판자도 6개나 먹고 상자 가서 그냥 공짜로 하나 두 개 만들어야겠다. 그러네. 다 이게 전화 이복이지 이게. 전화 이복이야? 돼지 집은 다 붙여버렸지만 우리한테 좋은 전화 야, 뭔가 너한테 나쁜 게 없었는데 그게 왜 전화 이복이야? 돼지한테는 친구가 좋아. 잘 됐으니까. 두 명이 나한테 친구를 먹었거든? 그러니까 친구가 잘 됐으니까 돼지 입장에서 친구가 잘 됐으니까. 오, 나 나왔다. 또 나왔다. 오! 몰라. 아이템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. 어, 또 오! 스커트 나왔어! 아, 뭐야, 두 개 동시에 못하나? Use now. 그러네, 못하네. 그럼. 스커트로 바꿔볼까? 아, 여기 바뀌네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되게 재미난 게 추가됐네. 어, 이거 재밌네요.
스커트로 바꿔야지 하면 짜잔 캐릭터가 이렇게 바뀌네요. 재밌다. 이런 시스템, 이런 시스템 소소하지만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. 되지 말래. 에이고 피해침 하나 만들어놔야겠지? 어 만들어놔. 이쯤? 유비 저거지 혹시나 재수없게 번개 떨어지면 안 되니까. 아 유비무한이지. 어 유비무한이니까. 에이 뭐야 데미지 많구만. 친구들이랑 같이 살아. 대신 많아? 어 근처에 좀 있네. 거 각 혼자 자지 말라고 하고 좀 같이 좀 자. 혼자 자면 얼마나 밤에 무서워. 그치? 그치. 가끔 저기 뭐야 걔 오면은 가끔 일로 올게. 강아지도 어. 늦지 또 찾았어. 어 버팔로다. 오 좋아. 똥 많이 좋아. 똥 여기다 그거 하나 지어야겠다. 뭐 저기 화로 그래 화덕 하나 지어. 아 지금 나무가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. 걔 지금 대비해야 되는데 실이라도. 어? 아니겠지? 잘못 들었지? 어 아니야. 그냥 버팔로 있으니까 여기서 버티면 되게 하거든. 나 어떡하라고. 그건 무슨 짓이야. 나 어떡하라고. 나무가 빨리 만들어. 할머니는 싸움도 못할 것 같은데. 아 이거 개소리 아니야 얘네. 어 뭔가 접근 중인 게 느껴진대. 어 진짜 개야 이거 7인인데 싸우네? 왔다. 그래 나 버팔로가 있어 다행이야. 뭔가 접근 중인 게 느껴진데 어떡하지? 나 우선 나뭇가빠를 만들었어. 어 그래. 도끼질 하면 그래도 버티지 않을까? 두 마리밖에 안 걸려, 처음에는. 내가 똥은 열심히 줄고 있다. 알았어, 똥 많이 좋아. 왜 하루 지내야지, 또. 오, 왔다! 싸워라! 찍어! 한 마리 잡았어! 오. 아니, 버팔로 왜 안 때려, 그래? 전투다! 그렇지! 안 때리네, 버팔로. 파피루스도 좀 놓고 가지. 아 그거? 난 잡았네. 지금 버팔로 안 때리네요. 그래야지 지금 달걀도 만들고 그랬을 텐데. 근데 창 없어도 이겼는데. 야 체스터 일로 와. 그래 촉수. 촉수한테 보냈어 쟤네. 아 촉수한테 보냈어? 여기 또 늪지에 또 있어. 뭐 어디까지 갔냐? 엄청 많이 왔어. 아 점이 치네. 어 여기. 어 여기 저거 있다. 하 타면 뭐 나오나? 집 근처면 좋겠는데. 타서 집 근처면 진짜 좋은데 어. 이상한 데면은 좀 골치 아파. 어 뭐지? 우와 창이랑 저것도 있어. 버팔로. 오 버팔로 모자. 좋다. 이게 웬일이야? 뭐 벌 썩은 거 벌 썩은 거. 네. 개물고기 필요 없어. 맞아. 빨리 집에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오려. 인간뼈도 은근히 필요하니까 좀 부시고 갈게요. 여기 따로 지내고 집으로 가야겠다 이제. 인간뼈가 필요한가? 여기서? 모르겠다. 너도 뭐 물건을 만들어야지 너도 코스튬을 얻을 거 아니야. 그래 상자 가서 빨리 만들어야겠어. 어. 은근 코스튬 없기 때문에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은근히 꿀잼이네요 저게. 어 아이템을 만들면 코스튬을 줘요. 코스튬을. 그니까 내가 상자 하나 만들어야지. 나도 와 모자 버팔로 모자 날로 먹었네. 아 이게 너무 좋다 이거. 어? 밀짚 모자도 한번 만들어보면 설마? 아니겠지? 아 고기를 먹어야겠다.
저 뼈 부시고 갈게. 벌로 털도 색이 있으니까 너도 뭐 할 수 있겠지. 공짜나 그 색이 털 모자 만들 수 있어. 색에 공짜를 얻었거든. 아 여기 되게 넓네. 이 지대가 되게 넓네. 아 이거 만든다고 해서 꼭 나오는 건 아닌가 봐. 그래? 어, 뭔지 모르겠다. 뭔가 조건이야 모르겠는데 이거? 뭔가 조건이 있는 거야. 템마다 뭔가에 조건이 있는 거야 확실하게. 어. 조건이 있는 거야. 이거 내가 또 화덕 하나 찍었어. 공을 차서 좋겠다.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공굴이 하나도 안 보이냐. 그래야 어딘지 좀 위치를 파악하고 또 공굴로 가. 똥을 조금 더 줍고 갈게. 사선 배고픈 직업이. 여기 나쁘지 않은데? 너무 먹기 먼 게 흥미긴 하지. 어차피 길 따라가면 금방 오니까. 길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2차 본진을 해도 나쁘지 않아. 2차 본진? 어. 왜냐면 어차피 그 저거 왔을 때는. 그렇지. 너무 멀지 않아? 1차 본진에서 그래도 음식을 가져가야 될 텐데, 또. 그게 좀 불편하지, 단점이라. 근데 근처에 좀, 갈비도 있고, 돼지도 있고, 돼지 죽어줄 애들이 많아서. 이러다가 돼지랑 찾는 거 아닌가? 어, 뭐, 한 마리, 그 두 마리 잡는데 75%가 됐냐. 갚아. 은근 많이 매달아. 어, 많이 꽤 아파. 그래. 은근 진짜. 아, 이거 가야겠다. 똥도 주웠고. 그래도 어느 정도. 나 지을 거 짓고 한 다음에. 우선 저거를 만들자. 세 장, 세 장. 어, 세 장도 만들고. 거미나 같이 잡아서 거미들도 얻은 다음에. 럭키했네요, 진짜. 럭키 굴비네. 뭔가 좋은 건 제가 좀 먹은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뭐 어떻겠어요 제가 먹었는데 뭐라고? 와 뭔가 많이 먹은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거지 내가. 어 뭐. 여기 2단 됐다. 어 오. 뭔가 내가 독점한 것 같아서. 어 뭐야 이거. 우와 집이 있어. 아니 버펄로 트리 왜 이렇게 많지. 오 좋다. 뭐야? 여기 아무도 없는 거야? 아, 여기 저기 상자 있다. 상자 열면 안 되겠지? 내 생각이 그거 왠지. 어, 함정일 것 같아. 어, 100% 함정. 이거 뭔가 이상해.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 보면은 어, 여기다 지어도 되겠는데? 집을? 여기 다 본진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아? 아, 근데 그 뭐지? 겨울 거인은 아니, 부시러 오니까. 부시러 오니까 절대로 거기다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. 그럼 밖에다 하자. 아 상자 열면 불이 화르르. 아 역시 함정이었어. 아 뭔가 특이한 거 많이 특이한 거 많이 찾는데 지금 돌아다니고. 근데 원래 없는데 베타에만 있나봐. 아... 그러니까 투게더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데 사실 나 이거 싱글에서 있는 건 알았거든. 어 이건 봤거든 사실. 맞네. 어, 너도 안돼. 근데 뭐지? 그 효과가 제대로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. 근데 투게더에서 원래 저런 거 없었잖아. 추가했나 어, 보다 베타에. 베타에서 추가가 됐나 봐요. 역시 이거 뭐지? 다른 컨텐츠들을 추가한 베타에서 추가가 됐나 봐요. 나 다시 집으로 가. 나 다시 집으로 가야겠다. 나도 가야지. 실컷 볼 거 다 왔어. 아니 더 돌아다니고 싶긴 한데 돼지 집도 다 태워주고. 신나는 모험이었어요. 그래 돼지집을 태워서 되게 신났겠지. 아주 못됐지. 야 그거를 돼지집 태우고 그거를 위해서 너도 상자 두 개를 빨리 얻으셨다고 고마워해. 상자 한 개 만들었거든. 나는 착실히 일해서 상자를 만들었거든. 근데 두 개 더 생긴 건 좋은 거지.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. 어차피 이것도 랜덤이면 랜덤하게 만들어주는 거라. 랜덤 생성이라서. 대신에 친구들이랑 재밌게 살 거야. 누구? 걔네들? 다 밖에서 자던데?
미아서가 미아한가 보지. 언제 그렇게 뭐라고? 친구 집에서 어차피 미아한가 보지. 착한 애들이네. 착한 애들이야? 겁이 많다. 아니 너무 놀아대는데 먹을 거 신경 안 써.